다음으로 슬로우 공부 아르페지오 다섯 가지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 마이너부터 먼저 잡으시고요. 기본 패턴을 연주해 보겠습니다. 4번 같은 경우는 엄지가 금음을 친 다음에 4번 줄 한 번 더 치게 되어 있습니다. 엄지가 금음, 4번 줄, 그 다음에 I, M, I, R, M, I. D 마이너 같은 경우는 4번 줄, 엄지가 D 코드, 4번 줄 치고 나서 4번 줄 한 번 더 치게 되어 있어요. 4, 4, 3, 2, 3, 1, 2, 3, 지금이죠. 주세븐은 6, 4, 3, 2, 3, 1, 2, 3. 시구는 5, 4, 3, 2, 3, 1, 2, 3. 4번 한 번 더 연주해 보겠습니다. 4번은 좀 이렇게 앞으로 척척척 진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아르페지오 패턴입니다. 3단표로 이루어져 있죠. 자, 이 3단표 리듬을 아르페지오로 펼치만으로 연주를 합니다. 자, 기본 패턴 먼저 연주하겠습니다.
한번. 칼립소 아르페지오 다섯 가지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기본 패턴 연주해 보겠습니다.
얘는 패턴 2번. 2번은 엄지가 좀 많이 나옵니다. 저 금을 치고 4번 줄, 3번, 2번, 다시 4번 줄, 1번, 2번, 3번. 엄지가 3번 나오게 돼요. 한마디에. 자, 2번 연주하겠습니다. 감입사 아르페지오 다섯 가지 잡혀봤고요.